형님, 순수야. 오늘 이 차는 저도 부담 없이 많이 좀 빌려서 탔었고,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요 세그먼트 차량들이 비교적으로 살았다 나중에 팔아도 크게 감가가 없어서 사실 첫 차로는 정말 무난한 차? 진짜 감가 없어, 그지? 좀 심각할 정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모닝? 그 다음에 준준형급 차량들은 여러분들 정말 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비용에 있어서 감가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신차급 22년식이에요. K3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시세보다 100만 원 이상 뺏어왔으니까요.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K3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신차급 정말 오랜만에 준준형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뭐 아반떼, K3 이런 준준형급 많이 소개를 안 드리고 있죠. 왜냐고요? 굳이 업로드하지 않아도 이런 차량들은 누군가 와서 팔아주고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준비한 이유는요. 그냥 이런 차량들도 썸타다에서는 시세보다 1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가져가시라고 준비를 했고요. K3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22년 5월 등록에 주행거리 약 4만 3천km입니다. 누유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뒤 휀다 하나만 교환 올라가져 있고요. 차량은 K3의 1.6 가솔린 트렌디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22년에 4만 km인데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1,550까지 준비했고요. 평균 시세는 1,600에서 한 700까지도 올라가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3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준수야 형이 오늘 이렇게 좀 네. 막 영상 같은 걸좀 보다가 우리가 차량 가격을 이야기하잖아. 네. 그럼 대부분 우리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잖아, 그지? 네. 근데 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쌉니까? 아유, 비싸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일단 이 차량은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가져왔고 중요한 거는 비용이라는 거죠. 비용은 이제 이 차량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전기차 있잖아. 네. 전기차 가격은 비싸지만 유지할 때 비용은 저렴하잖아. 그죠? 왜냐면은 이 차량의 향후의 잔가, 뭐 예를 들어서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막 몇천만 원씩도 감가가 되잖아. 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때? 진짜 맘 놓고 3년 이상 타도 감가율이 내가 봤을 때는 많아봐야 500. 그래서 정말 비용 절감에서는 최고다. 우리나라에서, 그지? 그래서 아반떼 K3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최신형식 22년식의 K3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준준형급에서는 아반떼가 잘 팔릴까? K3가 잘 팔릴까? 이게 아마 분포가 70%가 아반떼일 거예요. 그치? 네. 사실 뭐 K5나 소나타로 봤을 땐 K5가 조금 더좀잘 팔리는 것 같고, 그랜저는 뭐 그랜저가 좀잘 팔리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준준형급은 그냥 현대기아는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고요. 그냥 거의 동일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옵션이랑 좀 외관만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외관에 이렇게 디자인, 준준형급 누구나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1,000만 원 중반대에서 할인해서 가져왔고, 더욱더 한번더 설명드리지만 정말 유지 비용이 저렴하고 향후에 다시 재판매할 때도 정말 잔가를 꽉 채워갖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앞쪽 타이어는 잔유량 너무 좋습니다. 50% 이상 남아있고요. 실내를 들어왔을 때는 검정색 블랙 인테리어고, 뭐 열선, 그리고 이제 핸들을 보게 되니까 반절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열 공간. 사실 준준형급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굉장히 좀 2열이 좁다 이렇게 좀 인식이 갖고 있는데, 최근 연식으로 올라오면서 2열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K3, 아반떼 이런 차량들이 판매량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요. 사실 준준형급을 찾으시는 분들은 딱 목적이 좀 정확해. 부담 없이 내가 뭐 출퇴근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첫 차, 뭐 여성분들 또한 많이 찾으시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면부 보여주시면 K3 이렇게 모델이고, 디자인은 확실히 기아가, 그지? 신형 로고. 신형 로고 잘했다, 그지? 근데 이게 진짜 이쁜 것 그치. 지금 구형이, 여기 보면 구형 있잖아, 그지? 좀, 확실히 좀 세련돼진 느낌입니다.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 상태도 널찍하고
괜찮네요. 그러니까 기아의 이런 중중형급 차량들은 디자인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아반떼도 뭐 잘 판매가 되고 있고 K3는 라인업이 해치팩도 지금 나온다 그랬나? 네, GT도 있습니다. GT 그지? 라인업이 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준비한 22년식 K3 금액은 1,550까지 할인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K3랑 K5를 사람들이 과학 3억이 5억이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는데 저는 친구들이 첫 차를 물어보면은 아반떼 K3를 무조건 추천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저희 아마 찾아주시는 분들은 첫 차로 별로다 너무 비싸다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신형 플랫폼에다가 이 디자인에 이거 나중에 팔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차라리 5,600으로 어느 정도 수리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이게 조금 더 경제적일 것 같아요. 당장은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있지만 거의 이제 자동차 전문 칼럼니스트가 됐네 준수야. 토라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놓고 다 보면 그치? 네. 그러니까 컨셉들이 있는데 이 차량은 정말 경제적이다. 네, 그리고 부담 없고 뭐 첫 차 여러 가지로 했을 때는요 너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버튼 있고 접이 부분 올라와져 있습니다. 네,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조향 장치 VDC 기능 있고요. 핸들은 시트는 이렇게 수동으로 세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핸들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반절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핸들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지? 네. 크루즈 기능 있고 볼륨 모드 버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 주행 거리 약 43,000km입니다. 43,000km대 유증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요 이제 이렇게 ECM 하이패스 룸미러인데 뭐 SOS 버튼도 있네. 이렇게. 기아 커넥트도 되네요. 그러니까. 자 위쪽에는 블랙박스 기능 있고요.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약간 독립형으로 좀 크게 올라가져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준준형급은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대부분 다 작게 올라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후방 카메라부터 내비게이션 포함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에어컨이고 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이렇게 에어컨 잘 나옵니다. 아래쪽에는 차키는 두 개다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USB 단자 펌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열선 시트 카메라 버튼 있고 드라이브 모드 또는 네 가지 타입으로 주행 타입을 세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 어제 정말 많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지하주차장에서 출근 가는 길에서도 와 너무 습했거든. 네. 우리 지금 여기 단지가 그치 네. 난리 났어. 지금 막 비 피해도 많은데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렇게 좀 비가 많이 내려올 때는요 좀 대중교통 좀 이용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보고요. 네 아무쪼록 오늘 준비한 모델은 K3 모델로 준비했고요. 영상을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델 K3입니다. 금액은 1,550. 전액값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저희는 신차 단기렌트 국산 수입 다 취급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최저 리스 렌트료를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브로. 하이 진스. 아유 다름이 아니라 네. 오늘 이 차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재밌어하는 차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랑 딱 비교할 만한 차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연식이 넘어오면서 너무 차가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봤던 거랑 달리. 그치. 네. 이 브랜드가 지금 최근에 계속 찍고 있잖아요. 형이 이 차, 이 브랜드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서 딱 보니까는, 차들이 멋있어졌어, 그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반떼가 요즘 준세야. 네. 가격이 3,000까지 가잖아. 비싸긴 해요. 너무 비싸, 그치? 오늘 진짜, 그 돈이면 무조건 이 차 산다. 무조건 이 차, 그치? 자 그리고 또 저 여러분들 또 저희가 신차 리센트 또 오픈 기념과 동시에 오늘 또 첫 계약이 나왔더라고 그지? 네. GV80 여러분 또 계약해 주신 고객님 감사드리고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세 분이 또 합류해 주셨기 때문에 신차 견적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폭스바겐의 신차급 만 킬로 탄 제타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형. 그러면 신차 리센트 궁금한 게. 저희한테 견적을 내셨어요. 근데 딴 데 견적을 내보니까 다른 곳이 좀 더 싼 거예요. 그거 다시 보여주시면은 보여드리면 더 싸게 가능한가요?
무조건 다 맞출 거야. 무조건 다 맞출 거고. 네. 사실 이거는 내용을 얘기하면 좀 긴긴 한데. 네. 어찌됐건 최고의 견적을 저희가 드리기로 우리 또 신차 사업부에서 약속을 다 하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 베테랑들입니다. 예, 최소 10년 이상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저희가 중고차 채널이라고 해서 신차를 가볍게 진행했지만 일은 또 저희가 가볍게는 싫어요. 그지? 네. 제대로 하잖아. 그지?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쪼록 다시 돌아오면 제타입니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22년 12월 등록했네. 오, 23년식. 13,000km, 준수야. 와, 프로필 너무 짱짱해. 네. 누이 없고 사고 이력 없고요. 차량은 제타 1.5의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또 최상위 버전 등급이고 법인 장기 렌트 1억 있다고 고지 드리면서 준비한 금액은 2,650. 아반떼를 살래. 하고 제타의 풀체인지된 신차급 중고차를 살래. 이런 느낌을 한번 가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사실 국산차 옵션 무시 못해서 아반떼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수입차라는 걸 무시를 할 수가 없더라고. 이 승차감부터 시작해서 이 감성이 조금 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차들은 확실하게 옵션하고 잔존 가치 이런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수입산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만의 또 감성 그리고 주행 성능 워낙 이 기술력이 오래된 이 독일 차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워낙 또 이렇게 좀 좋은 회사의 자동차인 것 같고 근데 가격이 얘네들 진짜 보급형으로 너무 저렴하게 나와요. 게다가 중고차이기 때문에 감가 먹었고 또 중요한 건 프리미엄으로 썸타다 감가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치? 썸타다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그치? 네. 추가 할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제타 모델들은 여러분들 중고차를 구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외관 실내 보여드리면 외관은 이제 이렇게 블랙 색상이고 헤드램프 앞쪽 이렇게 안개등은 깔끔합니다. 그리고 LED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 보여드리면 아유 잔유량 너무 많이 남아있고 휠도 너무 깔끔하고 썬루프 포함해가지고 실내를 들어오게 되면 실내는 가죽 인테리어고요. 통풍까지 있었지, 그지? 네. 통풍 다 올라가져 있고 신형 이게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열 공간 한번 간략하게. 자, 뒤쪽에 열선도 지원이 돼요. 그리고 컵홀더 올라가져 있고 공간이 생각보다 넓은데? 아까 아테온 찍었는데 아테온보다 조금 더 좁은 느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좁지가 않아. 근데 확실히 실내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아예 뒤쪽 타이어 볼 것도 없습니다. 예, 거의 뭐 얼마 안 탔어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차 제일 걱정이 엔진오일 갈았나? 그게 사실 걱정이 좀 크잖아요. 그렇지. 엔진오일 서비스? 엔진오일 서비스. 잠깐만. 이게 만약에 지금 워렌티가 살아있거든? 네. 그래서 아마 센터에서 쿠폰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 아. 만약에 혹시라도 안 남아있다면 저희가 그냥 서비스 드리고 그건 체크해가지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전동은 아닙니다. 사실 그쵸. 예, 뭐 옵션이 워낙 많으면 좋긴 하지만 또 제타는 이제 이렇게 약간 준준형급 세그먼트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가 사이즈도 적당하고 옵션도 좋고 디자인도 최신형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금액은 2,650.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 가솔린입니다. 예, 점오 가솔린이고요. 되게 조용하네요. 와, 확실히. 아, 가솔린이에요? 가솔린이야. 왠지. 얘는 가솔린이라고 보시면 되고 윈도우 버튼이 있고요. 주유구 트렁크 버튼 포함이 되어 있고 라이트, 오토라이트, 와, 메모리까지. 전동 시트 메모리까지.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까지. 그래서 너무 좋죠, 옵션. 열선, 이렇게, 계기판. 보시면은, 계기판도, 완전 좀 멋있다, 그지? 네. 깔끔하게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는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요. 블랙박스 기능, 하이패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올 터치식의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포함되어 있고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통풍까지 요즘 또 등급도 저희가 또 최상위 버전의 등급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자, 에어컨 버튼, 엔진 스타트 버튼, 전자 파킹, 오토 스탑 기능까지도 다 올라가져 있고요. 앞쪽에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시운전 돌아볼게요. 얘는
1.5 가솔린 이제 모델이고요. 일단은 대부분 자동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초반에는 준준형급, 그 다음에 준대형급, 그 다음에 뭐 대형 세단으로 넘어가는데, 아마 이렇게 준준형급 세단은 여성분들도 그렇고, 혹은 자동차를 좀 많이 안 타보고 좀 처음 접한 20대 분들 많이 좀 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차는 좀 한번 타보고 싶은데 워렌티라든지 이런 게 좀 두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추천 매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폭스바겐 차량들을 입고가 되면서 좀 자세히 하게 봤더니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인포테인먼트들, 옵션적인 부분을 좀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 굉장히 가격이 중고차지만 굉장히 저렴하고, 또한 썸타다 할인도 추가로 들어가니까 두 번 할인이 들어간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내 옵션적인 부분도 마음에 들고 지금 주행을 해보는데, 사실 뭐 거의 신차급의 만키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연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아주 괜찮은 매물인데. 오, 괜찮다 진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딱 봤을 때 확실히 과거에는 수입차가 좀 비싸서 못 샀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가격 차이도 훨씬 없고 저렴합니다. 자, 제타 모델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신차급 제타입니다. 그러면 2650, 썸타다는 신차 장기 렌트부터 중고차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도이치에 있고요. 전액카로 탁송거래 다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